대담에 앞서 경경금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경 챔피언께서는 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코너 로가팀의 선수에게 먼저 경경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한민 선수에게도 경경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균 챔피언이죠. 양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가 들렸어. 아유 아닙니다. 먼저 홈커너 NKM 복싱 소속 28세 신장 163cm 체중 55.6kg 21점 7승 2KO승 11패 3무승부 현재 KBM 슈퍼 벤더급 한국 챔피언 벨터 준 링 로가팀의 이어서 청구로 대상복싱체육단 소속 22세 신장 165cm 체중 54.2kg 9전 5승 4KO 4KO승 1패 3무승부 전 KBM 한국 슈퍼 벤더급 챔피언 현재 슈퍼 벤더급 랭킹 3위 도전자 파이터 송한빈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재선 심판위원입니다. 자 이제 슈퍼 벤텀급 챔피언이죠. 2020년 1월에 신동명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긴 후에 군대에 갔다 왔어요. 지금 2년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가는 서한빈 선수입니다. 2019년 4월에 한국 챔피언이 돼서 두 번의 방어에 성공했던 그 서한빈 선수고요. 지난 5월 바로 이 장소에서 한국 챔피언에 오른 존 레이 로가티맨 선수입니다. 서한빈 선수는 거의 지금 3년 만에 2년 10개월 만에 링에 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백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 조금만 쉬어도 그 감각이 안 찾아지는데요. 그 얼마만큼 감각이 찾아지느냐 좀 관건이겠죠. 그렇죠. 예.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88년 6월에 그 오아시를 KO시키고 15차 방어에 성공하고 예. 은퇴를 일단 하셨다가 예. 89년에 다시 링에 복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1년 정도 공백이 예. 있었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감각이 안 오죠.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반납하게 되고 은퇴하게 되고 그래도 또 재기전에서 알만도 벨라스코를 8회 KO 시키면서 그때 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컴백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운동할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한 그 기세가 좋게 나가다가 일단 한 풀이 꺾인 상태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소트 치탈라타와 그 재전 도전했을 때는 그 경기는 국내에서 했고 이겼다고 다들 그 본 경기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판정만 제대로 나왔다면 아마 또 두 체급을 섞고 나면서 더 그 장정구 챔피언의 커리어가 예.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 좀 기대도 되는데 예,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지금 1라운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앞서 펼쳐졌던 두 체급의 타이틀 매치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아 서한빈 선수의 그 몸 움직임이
입대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로가트맨이 골라 때리고 있죠. 자세가 자신감 있는 표준 자세입니다. 오, 지금 로가트맨의 움직임에 탄력이 넘칩니다. 어, 서민 선수 지금 1라운드에 코피가 터졌는데요. 지금 샤방 그 자세가요. 노가팀은 자신감 있는 거예요. 세카라. 라운드 2. 서민 선수라면 그 한국 챔피언 시절 또 그 이전에도 손이 정말 많이 나오기로 그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예. 하지만 그 세기가 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자 지금 이제 주먹을 또 많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가팀에는 가드를 완전히 내리고 있어요. 그 이제 노가팀에는 그 카드를 내놔가지고 상체로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위빙위빙으로 미스를 시키고 있어요. 손 나오는 거. 자, 웬만한 감각이 아니면 그런 복싱을 구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복싱을 샵을 하면 저런 그 로가티맨 선수 같은 선수 까다롭기 때문에 샤바이 풀어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지금도 예. 웬만해선 유효타를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서한빈 선수는 지금 붙어서 싸우고 싶은데 그럴 예. 여지를 지금 로가티맨이 주지 않고 있어요. 로가팀이 저 상태에서 공격력만 좀 진짜 강하게만 갖고 있으면 정말 건투를 잘하는 건투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디펜스 건투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공격적인 파이터가 좀 부족한 거예요. 파이터만 좀 잘한다 그러면 저 선수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정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링줄에 몰려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로가트맨이에요. 자 손빈 선수의 저런 임팩트 있는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로가트맨은 까다로운 선수예요. 정말 까다로운데. 예, 샤워하기가 그 무모하게 공격하다가는 또 반역을 당하기 때문에. 저런 선수가 저는 저런 선수 샵한다 그러면 술 까다로워하고 되게 싫어했을 예, 스타일 같습니다. 예, 예. 저런 스타일의 선수를 예전 장대부 챔피언 상대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지금 홈코너 위쪽에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3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두 라운드를 지내면서 서한빈 선수도 좀 몸이 풀린 것 같아요. 서한빈 선수가 정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서한민 선수가 많이 공격을 하니까 로가티맨도 지금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로가티맨이 수비는 완벽한데 공격은 그다지 좋은 공격을 못하고 있네요. 아, 그렇게 보이네요. 예, 예, 예. 정말 디펜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로운 맞습니다. 기량을 예. 구사를 하는데 화끈한 그런 공격력은 예, 아직까지 보여주지 공격력이 못합니다. 공격력이 말 좀 디펜스보다는 그 파이터가 좀 부족하네요. 로가티맨이 오늘 정말 잘합니다. 예. 지금 로가티맨이 치는 펀치가 약간 좀 오픈성인 것 같아요. 오픈성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예.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펀치가 위력이 사실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라운드에서 맞선 선수예요. 지금 서한빈 선수의 움직임을 로가티맨이 완전히 읽고 있습니다. 양선생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건 돈 아닌데 아주 까다로운 선수예요. 아, 그렇게 보이네요. 제 스타일이 제 스타일 만나면 샷 불어나기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전 선수 만나면은 아주 까다롭게 느끼냐면 샵은 못 풀어나갑니다. 웬만하게 이렇게 좀 공격성을 가진 예. 선수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이 더 이제 말릴 수도 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별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제 스타일은 전 스타일들이 진짜 하기가 까다로운 선수예요. 어, 그리고 지난 그 시합 5월 달에 심정현 선수를 꺾고 한국 챔피언이 됐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챔피언이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중간에 가는 사람을 반장시키면은 반장이라면 또 자기가 책임감도 있고 이러고요. 반쪽 하던 것이 이제 좀 더 이제 공부가 좀 더 상위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자리가 예, 사람을 예, 만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 잔편 되면 이제 새 잔편이 되면은 앞전에 갈 때보다는 여유도 있으시고 좀 금방금 또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아, 그런 예를 예, 또 예, 많이 봤죠. 예, 다른 예, 선수들에게서도. 예, 예. 근데 장정우 챔피언께서는 사실 신인왕을 한 후에 예. 한국 타이틀이나 동양 타이틀은 놓치지 않고 예, 안 했습니다. 예, 바로 세계 랭킹전으로 갔어요. 예, 예. 하긴 뭐 근데 워낙 특출났기 때문에 그 알폰소 로페스랑 예. 19살 땐가 18살 땐가요. 그때가 81년도였기 때문에 아 80년 81년도였기 81년도 1년도였기 때문에 예, 호적상으로 아, 보면 만 18살이죠. 야, 18살에 전 세계 챔피언을 그때 예. 3라운드에 KO 시켰던 기억이 선합니다. 예. 그때는 지금처럼 파마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파마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선비 선수가 조금 임팩트 있게 쫓아야 될 것 같아요. 잡기가 힘들 거예요. 까다롭거든 제 스타일이요. 일단 그 로가티면에 자유로가 아갈 거예요. 선비 선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인파이터 형의 선수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그 발이 빠르고 까다로운 선수는 지금 처음 만나봅니다. 자, 저 발을 잡으면서 압박을 좀 해야 된다는 그 서한비 선수 코너의 주문이에요. 자, 지금 이재선 레퍼리가 두 선수 보고 지금 격투를 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로아트맨이 이제 공격적으로 경기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밸런스가 참 좋아요. 예.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로가트맨입니다. 자세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디펜스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 지금 주심의 그 주의 한 번이 로가트맨을 완전히 공격적으로 바꿔놨어요. 자, 서현미 선수 저렇게 로가트맨이 치고 들어올 때 또 찬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완전 커버링 자세로 서한빈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로가테맨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로가트맨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인 아웃 인 아웃을 반복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예, 로가트맨이 아까 봤지만 수비는 완벽하게 수비를 한다만 건투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수비를 지른 저 선수는 수비 위주로 샤워 풀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는 완전 완벽해요. 근데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아, 수비는 그런데 공격적인 부분이 못 따라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은 아주 그 공수의 밸런스나 움직임, 어떤 그 용수철 같은 탄력 그런 부분이 예. 로가트맨이 한국에 온 이후로 아주 최고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서한빈 선수의 투지는 뭐 복싱 팬들이 익히 알고 있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마 서한빈 선수는 따라 쫓아 들어갈 텐데 저 발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더블 더블 어퍼 더블 옆에서 찍어 옆에서 사전에서 사전에서 찍으면 돼 반대로 사전에서 좋은 빡세게 자기 파이라고 있어 짧게 올려 짧게 먹을 때리거나 자, 자기 공격만 공격할 것만 딱 하고 빠져나갑니다.
나야 돼. 그렇지. 더블로 가야 돼. 그렇지. 더블. 한번 더. 후까지. 응. 또. 라이트. 또 나오고. 또. 로가 팀이 이게 그 수비보다는 공격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정말 무서운 선수로 재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자, 지금 장정구 챔피언께서는 이 로가 팀의 수비력이 워낙 지금 출중하기 때문에 예. 공격력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계속 얘기를 예,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소한빈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쫓아 들어가는데도 오 지금 정타 맞췄어요. 자 오랜만에 정타를 터뜨린 소한빈 선수입니다. 자 이제 네 개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서한빈 선수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샵하게 풀어나가겠지. 너무 까다로운 선수예요. 맞습니다. 지금 로가 팀이라는 선수가 서한빈 선수 정말 열심히 쫓아 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저런 선수를 끌어나오게 하려면 어떤 전법을 구사해야 됩니까? 그 뭐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부딪혀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답이 나와요. 지금 어디 잘 여기서 보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아, 그 선수와 예, 맞닥뜨려 봐야. 예, 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해결책이 예, 이제 나온다는 답이 예, 말씀이군요. 지금 서한빈 선수의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서한빈 선수가 그 기술적인 부분 어떤 저런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면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샷 풀어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공격해야 되겠다고 답이 나왔는데 그 정도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저 로가 팀에는 일단 발을 묶을 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량 자체가 지금 서한빈 선수가 좀 예.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복서 전체의 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국 선수들이 워낙 발이 빠르고 예. 잽이 좋다 보니까 그 스피드에 고전하는 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아주 특급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중량급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낭패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로가 팀이나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을 보면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예. 일단 지금도 오픈성이 오픈성이 맞습니다. 자 본인 공격을 한 후에 상대방의 공격은 허용해 주질 않아요. 그만큼 지금 디펜스가 출중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로가 팀이 저렇게 공격을 펼칠 때가 서한빈 선수가 기회가 올 수 있는데요. 자 이제 8라운드에서 맞서겠습니다. 3개 라운드가 남았고요. 하늘이 압박해. 움직여야 돼. 대지마 안 돼. 손 많이. 대지마 안 돼. 빼. 자 이번 라운드에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로가 팀의 챔피언이에요. 더. 움직여. 움직이다. 원투.
저렇게 로가티면이 공격해 들어올 때 서현민 선수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저 서현민 선수가 그런 그 그런 저 잡을 수 있는 그 기술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야 세워서 전혀 몸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서현민 선수가 이 그런 어떤 들어오는 부분을 어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만 있으면 샵 잘 풀어나갈 텐데 도게끔 유도시키고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공격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런 걸 갖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 기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하긴 진짜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로가티맨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않겠네요. 예. 그런 위협이 느껴진다면 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현민 선수가 그 이 제 선수를 뭐라 해야 되나 그 반대로 보면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량을 역이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끌려다가는 예. 거죠 지금. 예. 상대방의 기량에 어쨌든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아쉬운 그 상황에 지금 서현민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가티맨이 또 상대한테 공격기를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격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수비만큼 못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예, 서현민 선수에게 그 큰 타격을 준다든가 이미지를 준 건 없, 데미지 같은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큰 유효타를 예, 터뜨리는 것은 간간이 이제 몇 개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우 저 선수 시절 때 선수를 안 만난 게 다행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로가티맨이 까다로운 복싱을 구사를 한다는 예. 것을 장정구 챔피언께서 역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로가티맨은 오늘 아주 매력적인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격력이 정말 그 보강되고 예. 좀 추가된다면 자 지금 아직 20대예요. 국내에서 충분히 네. 더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9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복싱이라는 것이 마지막 공이 울리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패색이 짙은 서한빈 선수지만 충분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한빈 선수가 좀 거칠게 몸싸움을 하면서 좀 반칙도 섞어가면서 상대에게 좀 그렇게 뭔가 좀 평정심을 깨뜨릴 만한 그런 그 시도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는 익숙하지가 좀, 않아요. 좀 거칠게 다뤄야 되는데 거칠게 다루다 보면 자기 리듬을 이제 끊어지거든요. 아 그럴 수 예, 있죠. 상대방을 예, 그런 짓도 하고 뭐 미미를 보이고 그런 짓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레퍼리가 뭐 수도를 하더라도 밀면은 안 밀려고 그러지 다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방법도 좀 해보면 하는데 그 이렇게 할 정도의 그 기술면이 그래 그게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어리고 예.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도 그 좀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요. 예. 그래서 그런 반칙에 능하지가 못합니다. 노가티맨이 예. 이렇게 리듬을 끊어야 되는데 리듬을 끊을 줄 아는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로가티맨은 일단 지난 그 5월달 경기보다 더 그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서한빈 선수의 펀치를 유효타로는 잘 허용을 하지 않아요. 디펜스에 있어서는 지금 장정구 챔피언께서 여러 차례 극찬을 해주셨듯이 아주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자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로가티맨이에요.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돌아 계속 렙트 강선 아니야
오. 자, 지금 로갈 팀의 라이트 펀치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자, 원투가 서로 크로스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한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예요. 자, 서한민 선수는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탄 지금 로가티맨이에요. 자, 10라운드에도 저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좀 놀라웠지 않습니까? 운동을 양이 많았겠죠. 예, 운동 양이 많았고, 그리고 샵 자체 내용 자체가 힘든 샵을 나왔잖아요. 자, 로가 팀이 예, 별로 예. 체력을 소진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시합으로 볼 예, 수가 있고요. 예, 예.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서한민 선수가 전 한국 챔피언이었는데 지금 서한민 선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웃음까지 보이면서 완전히 여유를 보이는 로가티맨 챔피언입니다. 서한민 선수가 로가티맨을 전혀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로가티맨 선수가 워낙 경기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서한민 선수는 너무나 안타까운 라운드가 거듭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로가티맨도 샵을 무리하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무리하지 예, 않는 예. 운영을 예,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니까 예전에 그 5차 방어전이었던 구라모찌 다다시노의 샵이 또 기억이 납니다. 구라모찌 다다시 입장에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점점 처량해 보였거든요. 아이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타이틀 매치 경기 끝났고요. 아, 로가티맨 오늘 아주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뭐 채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방어에 넉넉하게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서한민 선수 오늘 거의 3년 만에 복귀를 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아, 10라운드까지 역시 그 예전의 투지를 보여줬어요. 다시 이제 그 훈련에 좀 매진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재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로가티맨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샵을 풀어왔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 무리 안 하고 그냥 디펜스 건투만 해가지고 10라운드를 스파링 훈련하듯이 맞습니다. 가볍게 뛰었던 로가티맨입니다. 사실 서한민 선수도 크게 그 상한 부분은 없어요.
뭐 강펀치를 많이 허용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좋은 그 복귀 전의 무대가 지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아프기보다는 좀 열받을 것 같아요. 너무 로아티맨이 이제 얕게 하잖아요. 그렇죠. 얕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질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리듬을 끊으시고 자기 리듬대로 못 가니까 샤브하게 팍. 이런 선수는 참 샤브하게 풀어가기 힘든 선수예요. 집집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그 장정구 챔피언께서 되풀이 해주시는 걸 보면 정말 로가티맨이 까다로운 스타일 같습니다. 역시로 까다롭습니다. 저는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저런 로가티맨 선수가 쓴 스타일이 지금 국내에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국내 선수들이 많은 좋은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저 선수가 지금 디펜스 선수를 저렇게 하는 대신 또 다시 공격력이 갖고 좀 조금은 공격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건투 잘하는 건투죠. 아, 그 부분을 좀 다음 경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격진 부분만 좀 있으면은 건투를 잘하는 건투거든요. 96대 94, 92 현우, 98대 92.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심판 3대0 장관 일치의 판정으로 홍크로 조은희 로가티맨. 자, 로가티맨이 예상대로 3대0 심판 전원일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서한빈 선수 비록 졌지만 오늘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복귀 무대가 됐을 것 같고 또한 로가팀에는 우리 장정구 챔피언께서 여러 차례 짚어줬듯이 눈부신 그 수비력 플러스 그 공격력을 좀 갖춰달라는 그런 그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보강되면 더 큰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부산 농심호텔 허심청 대청홀에서 벌어진 KBM 3대 한국 타이틀 매치 중계를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장정구 챔피언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복싱이 옛날 70대 80대처럼 이렇게 왕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 전직 건투 선수로서도 좀 이렇게 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좋은 선수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중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